앞돌리기 형태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처음 첫 경기 세트 시작합니다. 나왔을 때 긴장감과 조금 약간 흥분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돌리기가 좀 민감합니다. 그래도 이 포메이션이 날이 가면 갈수록 확률이 다 늘고 있어요. 모든 그렇죠. 팀이. 맞아요. 그만큼 초반에는 연습을. 좀 고전하겠군요. 요 배치가. 근데 연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성공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앞돌리기로 네. 득점 성공. 루키츠. 루키츠. 1세트 남자 복식 경기의 KW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로피체넬 선수는 16경기에서 8승 8패, 복식에서는 4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복식에서의 득점 성공률이 68.3%. 근데 2라운드 들어와서 단식에서 지금 2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아, 맞아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좀 복식에서 만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꺾어서 뒤돌리기. 지금 분위기는 만회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팀리그 하다 보면 사실 출발이 좋다가 좀 네. 안 좋을 때도 있고 출발이 안 좋았다가도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항상 좋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럴 맞아요. 때마다 라인업 변경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네, 주장이.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라인업 변경이 없었고, 아직까지는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득점 이후에 빗겨치기로 갑니다. 빗겨치기 짧게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파란공의 위치도 정말 잘 세웠죠. 일목적으로 컨트롤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네 선수는 팀리그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대 이상이죠. 체넷 선수 뭐 투어에서도 잘해줍니다만 팀리그에서 이렇게 잘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좀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팀을 좀 응원하는 그 분위기도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힘있게 달려갑니다. 옆돌리기로 계속해서 득점 성공하네요. 4득점째. 확실히 뭔가 무게감도 있고 임팩트가 있는 선수예요. 맞아요. 한점한 점, 한점한 점이 좀 아픈 느낌이에요. 네. 네, 조금은 투박해 보이지만 포지션이 계속되고 있는. 그렇죠. 네. 네, 완벽하죠, 지금. 네. 자, 그러나 좀 편한 두께를 쳤을 때는 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각도를 만들어주는 얇은 듯한 두께로 쳐야 될것 같고요. 자, 오히려 두껍게 밀어서 갔어요.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네. 첫 공격부터 타이머를 터뜨리는군요. 이런 기울기에서는 밀어치기를 약간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두께를 좀 얇은 두께로 사용을 하는데 오히려 체넷 선수는 두꺼운 두께로 밀어나갔습니다. 네. 이충복 선수가 1라운드 때 퍼펙트 큐를 한번 했잖아요. 체넷 선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이군요. 오늘은 이충복 선수가 별로 이렇게 나는 공안 쳐도 되니까 그냥 체넷 선수가 다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표정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타임아웃. 같은 세트에 나온 선수가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네. 퍼펙트 큐를 한번 하게 되면 글쎄요, 그 전까지는 아마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나오면 다득점 나왔을 때 계속 생각이 나겠죠. 뭐 팀리그에서보다는 개인리그에서 생각이 많이 나겠죠. 개인 리그. 네. 횡단으로 갑니다. 아, 이게 빈 공간 쪽으로 가는군요. 횡단은 들어가지 않았고 5득점으로 마무리하는. 왠지 퍼펙트 큐를 얘기한 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자, 원쿠션 이후에까지 반발을 계속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원쿠션, 투쿠션 다 반발을 이용했는데 아무래도 저쪽 장촉 쪽으로 본것 같아요. 장단 쪽으로. 네. 사파타. 아, 일목적으로 컨트롤은 잘했는데요. 내공 각도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사파타 선수도 뭐 2라운드 4경기를 통해서 단식 2승, 그리고 복식에서는 1승 1패를 2라운드 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때 워낙 안 좋았어요. 사파타 선수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비해서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일목적극 포지션 정말 잘해줬고요.
비껴치기로 갔어요. 사파 다들 좋은데요. 깨끗하게 성공. 차박수 선수가 뭔가 물어보고 있군요. 강민구 선수에게요. 강민구 선수가 영어를 잘하나요? 강민구 선수가 해외파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유학파 출신이어갖고 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 없겠죠. 찬차박 선수와 함께 강민구 선수 듬직합니다. 직접 세우네요. 세워치기 형태로 단장단의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아, 지금 너무 깊었어요. 그러네요. 네. 사파타는 2득점. 약간의 세이프티의 경향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아주 정돈이 잘 됐습니다. 제가 경기 전에 사파타 선수 연습하는 거를 좀 봤거든요. 1라운드 때보다 확실히 2라운드 때 좋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선수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돌리기 길게인데요. 갑니다. 야, 여기 벗어나는군요. 조금 벗어났어요. 선수의 첫 번째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네, 수구가 레일에 붙어 있어서 이 공간까지 네네. 네,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주목 선수가 11경기에서 5승 6패, 단식에서 1승 2패, 복식에서는 4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엄상필 약간 짧은가요? 네, 조금 두꺼운 것 같아요. 네. 자, 똑같이 2이닝에서는 두 선수들 모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엄상필 선수는 많은 경기에 나오기보다는 일단 선수들을 많이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9경기에서는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식에서 1승 1패인데 에버리지가 2.250이에요. 강민구 선수 단식 에버리지가 엄청 높더라고요. 강민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2.143. 루키찬의 선수가 득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득점 상황을 보면은 득점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저 파란 공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항상 코너에 가 있고 센터에 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연습을 한 거겠죠? 네. 아, 의식해서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네. 저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 공. 언뱅크. 걸어치기로 갑니다. 아, 좋네요. 정확하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루키찬. 자, 혼자 8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도 또 좋게 섰어요. 원뱅크 회전력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적당한 회전으로 조합을 잘해줬죠. 네. 저희가 하이원 리조트는 남자 선수들이 잘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세트 남자 복식 때부터 루피첸의 선수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 아, 네. 뭔가 불안했어요. 다음 공 포지션을 너무 생각을 많이 했던 네. 것 같습니다.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은 것도 맞은 거고 이 두께에서도 회전이 좀 많았었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회전까지 줄여준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의 의도보다는 조금 두꺼운 두께가 맞아버렸죠. 살짝 빗나가는 루피체넷. 사파타 뼈치기 빗나가네요. 사파타 선수가 뭐 2라운드 때는 아주 좋은 활약. 전체 19경기에서 8승 11패를 기록 중입니다. 복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3승 7패. 자, 지금 이 배치도 사파타 선수의 능력치라면 거의 득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점이 좀 빠졌어요. 네. 더블 쿠션. 네, 좀 깊어 보이죠. 이 중국 선수 두 번의 공격이 있었는데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충복 선수 인터뷰를 1라운드 때 한번 했는데요. 아 그때 이제 선수들 용현지 선수가 춤을 가르쳐줬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오늘 그 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점 올려놨습니다. 선배. 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살짝 키스에 가로막히면서 좋지 않게 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원뱅크가 각도가 상당히 큐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큐 각도가 꽂아 넣나요? 안 들어갑니다. 아, 잘 쳤는데 아쉽네요. 뱅크샷 시도했습니다만 상당히 불편한 자세에서 엄상필 선수가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 저런 뱅크샷을 또 김기혁 선수가 아니 김기혁 해설위원이 정말 잘하는데 그죠? 야, 이거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공은 노하우가 없죠. 많이 네, 쳐보는 거죠. 네, 많이 쳐보는 것도 많이 쳐보는 거고 당점 일단 내려갔어야 되는데 브릿지가 아,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네. 대패전. 아, 그리고 체넷 선수가 잘 치는 것도 잘 치는 건데 배치가 딱딱 알맞게 서줘요. 그렇군요. 9점 모두 득점하고 있는 로피체는 복식에서는요 매일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한 선수가 너무 잘하면 그래 너가 다 해라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근데 그것마저도 캠입니다. 이게 좀 팀워크 안 맞으면은 한 선수가 잘 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잘 치는 거지. 저도 예전에 팀 활동을 할 때 팔라존 선수랑 자주 나왔거든요. 네네. 약간 이런 구조입니다. 아 팔라존 선수가 대부분 다 하나요? 네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하나 두 개 치면 제가 소리 지르고. 아 그게 캠이군요. 네. 성공입니다. 득점 됐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채널 선수가 다 해주고 이충봉 선수가 마무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게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럼요. 네. 네. 보면은 마지막 1점이 제일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오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아 네 중요할 때 역시 이충봉 선수가 뭔가 네. 해줍니다. 오늘 이충복 선수는 그냥 루피 체넷만 믿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배치 타임아웃도 시도하네요. 파란 공과 흰 공이 거진 코너하고 일자에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키스를 뺄 수는 있는데 빼다 보면은 코너 쪽으로밖에 내공을 보내기가 이렇게 보내질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노란 공을 이용해서 치기에도 좀 쉽지 않고요. 김기혁 해설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앞돌리기를 가나요? 아니면 뒤돌리기를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나요? 저는 뒤돌리치기를 칩니다. 짧은 각도로 치시나요? 아니면 직접? 저는 직접 칠 것 같아요. 직접이요? 네. 네. 임성균 선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글쎄요. 형이 잘 치는 거 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근데 뭔가 막, 뭔가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저런 동작도 길을. 준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하고 네. 이야기는 딴 이야기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일단 뒤돌려치기 형태를 친다 치면은 짧게 가거나 아니면 앞돌리기 짧게 가네요. 네. 마무리 성공. 아,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쨌든 임성균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일단 임성균 선수가 말해 준 것 같아요. 네. 자, 앞돌리기 짧게. 모든 득점을 루키 채넷이 다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앞돌리기를 쳐서 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임성균 선수입니다. 돌려치기도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돌리기 되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들어갔는데요. 아, 임성균 리더 자리가 잘 어울리는데요. 자, 새로운 발견입니다. 네. 하이어미러스의 루피 체넷이 11점을 득점하면서 1세트 승리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2세트는 스롱피아베 김민영 선수가 출전하겠고요. 또 이민의 용현지 선수는 변함없이 여자 선수 두 명이기 때문에 하이온 위너스는 변함없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서한솔과 김민영의 2세트였었거든요. 네, 잠시만 안녕이죠. 네네. 잠시만. 서한솔 선수는 오늘 나오질 않고 스롱피아비가 2세트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자, 피아비 선수 앞돌리기. 자, 여기서 각도 좀 짧아져야 되는데요. 갑니다. 초구. 네. 길었네요. 스롱피아비 선수 3번, 4번, 8번의 초구 배치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피아비 선수도 10승 7패라는 기록은 참 좋지만 지금 단식에서 보면은 에버리지가 0.8대가 조금 안 됩니다. 0.797을 네. 기록하고 있는데 본인의 에버리지만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뭐 희망적인 것은 2라운드에서 단식 2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득점 성공률이 단식에서 71.8%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첫 공격에서 타임아웃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노란 공을 치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파란 공을 익스텐션을 끼고 치고 있는데 노란 공을 쳐도 길게 치는 게 각도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익스텐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노란 공을 넘어서 네. 오픈 브릿지 키스. 네. 익스텐션이 어려워요. 그죠. 익스텐션이 네.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고 배치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좀 편한 두께를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래 보였고 브릿지 자체도 어렵고요. 노란 공 때문에 조금 아쉽게 각도를 못 만들었고요. 노란 공으로 길게 치기가 쉽지 않았었네요. 화면을 잘 봤더니 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키스가 나왔네요. 두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은 스롱피아비와 이미래입니다. 두 선수들 모두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네요. 아, 키스가 너무 위험한 대회전인데요. 오, 이렇게 키스가 빠졌는데 와. 여기서도 키스가 빠지고 맞으면 되죠. 자, 성공. 이거 득점됩니다. 김민영 선수의 멋진 공격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행운의 득점이죠. 네, 행운의 득점이어서 김민영 선수가 살짝 인사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선택을 할 것 같으면은 좀 두껍게 처리를 하던가 너무 어려운데요 선택이. 네. 그 일적구 두께를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잘 키스가 빠졌고 행운의 득점 잘 해냈습니다. 피아비 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군요.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김민영 옆돌리기를 스핀볼 형태로 만들어주죠. 끌고 오지 못하네요. 자, 김민영 선수 첫 득점 나왔습니다. 복식에서 1승 9패를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미스가 나면 김민영 선수의 마음에 오는 좀 심리적 부담감이 되게 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낮은 당점을 너무 많이 줬을 때 끌릴까 봐 저렇게 못 친 거거든요. 자, 파란 공 옆에 흰 공 부담스럽습니다. 가마치기 형태가 안 될까요? 지금 유근지 선수는 반대쪽 회전으로 되돌아오기를 지금 네. 초이스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치봉 선수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선수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선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 겁니다. 이충보 선수가 뱅크샷이 일단은 노란 공 때문에 브릿지가 안 좋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 플러스 2를 네. 선택하나요? 네,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을 선택을 했는데 단장 장으로 가는 배치죠. 네. 내 공의 위치가 노란 공 때문에 큐각이 좀 들려 있어서 큐가 좀 뒤가 들려 있으면 커브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뱅크샷 좀 짧아질 확률이 있었죠. 네.
아마 이런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기혁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큐 뒤가 이렇게 들려 있으면 공이 살짝 휘어 들어갑니다. 살짝 휘어 들어가다 보면 입사각 자체가 조금 커지기 때문에 짧아질 위험이 크죠. 네, 저럴 때는 스피드를 조금 더 강하게 하면은 그렇죠. 네, 커브가 좀 줄어듭니다. 아, 그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겠군요. 네. 비켜치기 짧게 갑니다. 이것도 오, 이거 키스 빠지네요. 야, 오늘 뭐 네. 키스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자, 스롱피아비도. 사실 스롱피아비나 김민영 선수가 좀 비슷비슷하네요. 네, 지금 피아비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어요. 두껍게 맞으면서 각도 영상이 각도 영상은 제대로 됐는데 키스를 제대로 못 보냈죠. 일목적구를. 근데 요 사이로 네. 키스가 빠지면서 들어갔고 인사를 살짝 합니다. 자, 비껴치기. 아, 코너 좀 짧아 보이죠. 네. 돌아서 나갑니다. 한 점 추가하는 스롱피아비. 점수는 2대0으로 블론 엔젤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회전량을 좀 줄이고 가려고 했는데 네. 네. 그 회전량이 좀 부여가 돼버린 거죠. 네. 줄이기에도 약간 부담스러웠고요. 맞아요. 네. 이미래 선수의 대패전. 각도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길어요. 자, 김민영 선수에게 좋은 공이 하나 왔는데 그래도 막상 치려고 하면 절대 쉬운 공이 아닙니다. 자, 대회전은 좀 각도를 좀 짧게 만들어주려고 했었을 네. 것 같은데요. 짧게 치기에는 키스가 또 많이 보이는 배치였습니다. 맞아요. 이미래 선수가 단식에서는 승리 없습니다만 복식에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13승을 거두고 있고 득점 성공률 72%가 넘습니다. 자, 이 각도로 들어갔을 땐 투뱅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3뱅크로 들어가면 밀려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파란 공 맞고 아, 너무 꺾였네요. 뱅크샷 실패. 김민영 선수입니다. 일단은 선택을 할 때 투뱅크 선택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얇은 두께로 맞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얇은 두께에서 맞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치가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배치였습니다. 네. 지금도 이목적구 위치가 좋진 않습니다. 앞돌리기 길게 갑니다. 진짜 어려운 공을 아, 결국에는 용현주 선수가 성공하지 못했고 대신 이제 자그네 수비 걸어놨어요. 용현준 선수가 참 대단한 게 승률도 상당히 좋거든요. 16경기에서 11승 5패고 승률이 68.8%예요.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고 거의 A급 자원의 승률이죠. 아, 그러니까요. 네. 용현준 선수의 성장 상당히 팀 리그에서 두각되고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로 가죠. 네, 각도가 좋습니다. 회전력을 조금만 네. 근데 속도를 너무 넘어가나요? 뺀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보다 조금 얇게 겨냥을 한 것 같은데 네. 좀 부드럽게 치려면은 좀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맞으면 너무 많이 밀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죠. 저도 이런 배치가 쓰면 회전량을 조금 뺀 상태에서 일적구를 조금 타격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밀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스롱피아비 선수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네. 이민혜 선수는 뒤돌려치기 선택이죠. 이민혜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일단은 분위기가 두 팀 모두 괜찮은 공들이 좀 오고 있는데 네. 득점을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에선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좀 약간 팀원들한테도 미안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소강 상태가 좀 길어지죠. 그렇죠. 네. 선수들도 네.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네. 한번 집중이 되는 그런 득점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1라운드 때는 바로 용미 커플이죠. 예,
용현지 선수와 이민혜 선수가 서한설, 김민영 선수에게 9대1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상대 조합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얍돌리기. 김민영 선수 지금 안 들어가네요. 네, 팔에 좀 힘이 좀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네, 아까 1이닝, 2이닝 때인가요? 그때 실수했던 배치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때는 안 끌렸었거든요. 그쵸. 이번에는 좀 당점도 좀 너무 낮았던 것 같고,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또 팀원이, 같은 팀원인 피아비 선수가 한번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상황은. 심각한 표정들이에요. 야, 똑같아요. 쌍둥이 같습니다. 근데 오래 지냈잖아요. 네. 안 봐도 아는 예. 거죠, 이제. 딱 보고 앉는 것도 똑같이. 아, 자리에 앉았던 강민구 사파타. 뒤돌리기 짧게 지나갑니다. 이게 확실히 한번 흐름이 좀 끊겨버리고 좀안 좋은 흐름으로 가면 계속 잠기는 것 같아요. 네. 두팀 모두 배치가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충분히 칠 만한 배치들인데, 그리고 이네 선수 모두 다칠 만한 선수들인데 계속 지금 공들이 좀 짧게 나가거나 길게 나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이럴 때 누군가 먼저 치고 나가야 그쵸, 되는데요. 한번 터져야 네. 돼요. 근데 정작 피아비 선수에겐 배치가 조금 까다롭네요. 회전력을 좀 조절을 잘해야 되는 옆돌리기. 옆돌리기 잘 맞고요. 쳤습니다. 힘있게 들어갑니다. 좀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잘 해냈어요. 다음 공은 좀 아쉬운 모양이네요.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포지션이 정말 좋게 쓸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파란 공이 살짝 키스가 나면서 아주 안 좋게 썼어요. 네. 아까 사파타 선수의 표정이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뒤에 공이 보여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앞돌리기로 갈까요? 네, 앞돌리기네요. 네. 피해야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타이밍이 한번또 네. 있고요. 그리고 짧아지는 것도 피해야 되는데. 어려웠지만 만들어가네요. 아, 잘 쳤습니다.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지금 피아비 선수가 어려웠을 때 뭔가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잘 쳤네요. 지금 앞돌리기 난이도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에이스죠. 그렇죠. 일목적구가 오기 전에 내공 타이밍 보내는 거는 전 두껍게 키스 뺄줄 알았는데 회전 좀 빼고 참 타이밍 잘 잡아냈고. 그리고 다음 비껴치기 이제 좋게 섰어요. 정확합니다. 좋아요. 서서히 풀어가고 있는 스롱 피아비 5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2라운드 들어와서 피아비 선수와 사파타 선수 역시 팀에서 에이스들이 살아나니까 팀 팀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팀의 안정이 오죠. 그렇죠. 뒤돌려치기 형태인데요. 자, 5 쿠션으로 갑니다. 키스에 막히는 스롱 피아비. 키스가 아프네요. 말씀드렸듯이 사파타와 스롱 피아비 두 선수가 살아나면 블론 리조트는 걱정 없습니다. 일목적구의 두께가 조금 네. 두꺼운 감이 있었죠. 네, 조금 얇은 두께로 회전을 조금 내렸어야 되는데, 네. 네. 문제는 이민혜 용현지 선수가 아직 득점이 없다는 점인데요. 뱅크샷. 노란 공. 잘 맞았네요. 아, 성공. 좋습니다. 첫 득점. 하이오미너스의 2세트 첫 득점은 이민혜 선수의 뱅크샷.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민혜 선수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고요. 근데 다음 배치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옆돌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기울기예요. 네. 이걸 오히려 짧게 보내놨는데요. 아, 너무 짧게 네. 가네요.
기울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직접 가는 상황보다는 네. 짧게 가는 각도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정확하게 치는 게 참 힘들죠. 오늘은 체넷 선수가 뭔가 이야기를 해도 괜찮죠? 아 그럼요. 1세트에 뭐 할 거 다 했는데 네,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네. 뭐 컨디션이라든지 뭐 테이블 상태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일단 점수가 나온 하이원 위너스입니다. 김연 선수는 지금 비껴치기 형태를 선택하나요? 어 지금 회전이 조금 오, 빠져 보여요. 빗나가네요. 오늘은 김민영 선수가 스롱피아비와 함께 2세트를 치르고 있는데 확실히 부담을 안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선수들하고 다르게 지금 엄상필 선수가 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아 그동안 해왔던 선수들하고 해서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상당히 무겁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예요. 네. 자, 세워치기 형태 일단 각도는 잘 만들었고요. 저 사이 공간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파란색 아, 파란색이 또 막아내네요. 용현지의 길을 막아내는 키스가 나왔습니다. 자, 또 하필이면 일목적거리게 바짝 돌아서 키스가 납니다. 저런 키스 나면 굉장히 원망스럽죠. 그렇죠. 저까지 예견을 하기가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아 지금은 진짜 너무 아쉽네요. 네. 각도 잘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옆돌리기로 이어집니다. 야 이 코너 깊숙하게 가는데요. 자 피아비 선수 요거는 좀 실수죠. 워낙에 뭐 잘 치는 배치인데 피아비 선수가 이거를 좀 실수를 합니다. 김민영 선수 마음 무겁다고 했는데 사실 이 2세트를 구해내기 위해서 나온 선수가 바로 피아비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피아비 선수가 어려운 이닝을 참 잘 풀어냈거든요. 이 전 이닝 때. 근데 지금 이번 거는 좀 아쉽게 실수를 했고 자 이민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쫓아가야죠. 꺾어놨습니다. 옆돌리기. 오늘 들어가지 않습니다. 컨디션이 좀 좋지 네. 않네요. 큰일입니다. 이게 흐름이 계속 좀 잠기는 쪽으로 가면 아마 당구 치시는 분들이면 다 알 거예요. 잠길 때 보면 계속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맞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좀 그립을 네. 놓쳤나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도 네. 있죠. 야 이제 김민영 선수가 네 한번 해보자. 네, 뭐 뭔가 좀 달라졌어요. 네. 저 좀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갖고 쳤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 근데 지금 두께가 상당히 예민한 두께입니다. 아 얇은 두께는 좋았고 일단 각도가 짧아져야 됩니다. 아 옆돌리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 이 공 잘 쳤습니다. 네.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 네. 김민영 선수가 눈을 크게 뜰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그런가요? 이 방송을 엄상필 리더가 보면은 항상 크게 뜨라고 할 것 같은데요. 자주 나오면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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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예민한 두께 잘 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열렸어요. 더 신중하게 쳐야죠. 쉬운 공일수록 이럴 때 진짜 신중하게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왼쪽 옆돌리기 놓치지 않죠? 네, 좋아요. 네. 그리고 파란 공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파란 공이 좀 덜 올라갔어요. 다음은 이제 서한솔 선수 차례예요. 아, 김민영 그렇죠. 선수가 잘하면 이제 다음 경기는 서한솔 선수가 잘해주면 됩니다. 네. 저희가 뭐 날아올라야 되는 천사 둘 천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한 명이 잘하면 같이 이제 끌고 올라가면 되거든요.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불러내줬습니다. 아, 지금 다음 배치가 직접 만들기에 각도가 조금은 무서운 각도거든요.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짧게 치면서 수비를 같이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짧게 치는 배치 괜찮습니다. 네. 네. 일목적구를 좀 돌려놓고 네. 내 공은 짧은 각도로 가는 게 좀 일반적일 것 같아요. 아, 오늘 서한솔 선수가 옆에 엄상필 선수 옆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군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저 자리.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지금 서한솔 선수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자, 짧은 각도를 만들어낼 거고요. 일목적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 직접 갔어요? 직접 아깝게 짧게 갑니다.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던 게 코너 깊게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연속 득점 만들어냈고요. 김민영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게 빠집니다. 이 정도면 뭐 김민영 선수 잘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지금 초반에 실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담감만 좀 떨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용현지 선수와 이민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용현지 선수가 좀 공이 좀 계속 어렵네요. 나머지 세 선수에 비해서. 앞 돌리기. 아, 이상해요. 확실히 오늘 좋지 않습니다. 아까 세워치기도 그렇고 지금 이 앞돌리기도 그렇고 잘 치고 있거든요. 근데 득점이 일단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혜 선수의 뱅크샷 하나만 기록되고 있고요. 용현지 선수가 2라운드 때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는 아, 역시 말씀하셨듯이 매번 좋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이 좀 안 풀리는 날이군요. 자, 뒤돌려치기. 두께가 쉽진 않은 두께예요. 키스네요. 아, 네. 피아비 선수 키스로 득점 실패합니다. 이렇게 여성 선수들이 안 될 때는 남성 선수들이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다음 세트가 있으니까요. 기울기 네. 자체가 좀 커 있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편한 두께인 절반 두께 원자리를 맞추면 일목적구가 저 파란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좀 얇은 두께로 갔어야죠. 그렇죠. 저는 남자 선수가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남자 선수가 뛰쳐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일단 이민혜 선수가 제 컨디션만 찾는다면 이 배치 참... 아니네요. 아깝습니다. 뭔가 안 풀리고 있어요. 네. 이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거든요. 무언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무언가. 회전을 많이 살려서 맥시멈 플레이를 하려고 했었을 네. 때 두께가 조금 얇게 그쵸. 맞는 현상. 그 네. 현상 때문에 지금 계속 두께가 좀 얇게 맞는 것 같은데 좀 컨디션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피아비 선수가 김민영 선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배치가 쉽진 않습니다. 어, 그 눈빛 나왔어요. 그런가요? 어. 아, 근데 이게 눈빛은 상당히 좋은데 배치가 어려워요. 아, 각도를 아, 어렵지만 뭔가도 만들어내야 되겠죠? 어, 그래도 역회전을 주고 각도를 네. 길게 만들어냈죠. 뭐 절반의 성공. 이라고 아, 볼 수가 있겠어요. 용현지 선수 배치가 네, 용현지 선수 배치가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오늘. 네. 아, 김민영 선수 표정 보면 항상 불안해 보이죠. 그 긴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 긴장을 좀 오늘 잘해 주고 있으니까 떨쳐 버렸으면 좋겠고. 뭐 문제는 이제 바로 이 두 선수들인데요. 아, 근데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옆돌려치기를 치기에도 두께도 부담스럽고. 맞아요. 네. 고민스러운 공을 받았어요. 아, 직접 가나요? 저 예민한 두께를 해내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두께는 괜찮은데 각도가 좀 길어져야 됩니다. 어렵군요. 아, 어려워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상하게도 1세트는 뭐 체내 선수, 이충복 선수. 이충복 선수가 잘 안 될 때는 체내 선수가 해주고 어, 2세트도 좀 그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어렵게 가고 있군요. 네. 저 팀리그 이번 23, 24 시즌 팀리그를 보면서 두 선수의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음 네. 봤어요. 저는 진짜 이민혜 선수, 용현지 선수 저런 모습은 어,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보기 쉽지 않은 모습. 네. 피아비. 원뱅크 걸어치기죠? 네. 들어가면 마무리. 걸어서 뒤돌려치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어, 회전이 갑니다. 네, 회전이 너무 빠졌습니다. 예. 마무리하지 못하는 스트롱 피아비의 뱅크샷. 어쨌든 현재까지 7-2 유리한 블록 렌즈였습니다. 상대 추격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수롱패합이 김민영 선수가 좀 마음 편하게 2세트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평상시 같으면은 이민혜 선수 입장에서 무조건 해낼 수 있는 그런 배치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배치거든요. 일목적구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됩니다.
발목 좋고 잘 내려놨고요. 내공의 각도가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성공. 이민혜 선수가 오늘 해줘야 되겠군요. 아,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잘했네요. 발목 촉구를 이렇게 살짝 공간을 만들어 놓고 내공이 그 사이로 빠져나와야 되는 배치였거든요. 잘 쳤어요. 오랜만에 득점 이민혜 선수의 큐에서 나왔습니다. 뒤돌려치기인데 이거는 좀 각도가 좀 쉽지 않죠.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뒤돌리기 샷 살짝 네 끝까지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힘 조절을 잘했네요. 네 속도 조절을 너무 잘해줬죠. 네. 네. 너무 빠른 속도였으면 코너에서 길어져 버릴 수 그렇죠. 있는 위험이 있었던 공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수준은 보여요. 잘 쳤습니다. 용현이 선수는 아직 득점이 없는데 아마 한 선수가 풀어주면 같이 풀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옆 돌리기. 야, 예민한 두께인데요. 오, 회전이 많은 걸 보는데 아주 얇게 치려고 그러나요? 대회전인가요? 대회전이군요. 피해서 갑니다. 자, 이거 짧은 각도. 아,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잘 쳤습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3득점을 보태는 이미래 점수를 7대 5. 네, 대회전을 선택했을 때 저 파란색 거, 네, 공간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사이가 너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 짧은 각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어요. 오, 이충모 선수 놀랐어요. 그죠?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선택에서 놀랐어요. 선택에서.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유래 선수의 옆돌리기 대회전이 정말 깜짝 놀라는 결과를 가져왔군요. 아,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살짝 튕겨져야 됩니다. 아, 뱅크샷. 빗나갑니다. 아, 이번 뱅크샷. 아,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아, 이 전공을 너무 잘 쳐서 약간 기대가 됐었죠. 네. 네. 아, 이민혜 선수가 치고 나서 네. 저거는 좀 네. 외국 선수들 그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모션. 우리 선수들도 이제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군요. 네. 아, 그리고 배치 어려워요. 각도를 짧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첫 쿠션 이후에 키스가 나왔습니다. 엄탑필 선수가 오늘 김민영 선수의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란 공의 위치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였어요. 상당히 아쉬워하는 엄상필. 엄상필 선수가 뭐 김민영 선수의 공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는군요. 일목적고 진행을 잘 생각해서 네. 키스를 빼야죠. 살짝 두꺼운 두께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런 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점수 나오나요? 좋습니다. 성공입니다. 현지 이 공격 하나하나 정말 컸네요. 그동안 침묵했었던 용현지 선수가 드디어 득점 성공했습니다. 살짝 두꺼운 두께로 키스까지 내리면서 잘 쳤어요. 점 차이가 커 보였었는데 그렇지도 않군요. 아, 두 응우엔 또 배치가 어려워요. 산 넘어 강이네요. 네. 산 넘어 산보다 더 어려운 건가요? 산 넘어 강이면 그렇죠. 산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 거죠. 키스네요. 네, 어려워요. 말씀하셨듯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고 있는 하이언 미너스 답답한 표정의 이충복 리더입니다. 이 배치는 이제 키스가 어렵다는 거를 용현이 선수 알고 쳤을 거예요. 막상 다른 게 진짜 쉽게 없다 보니까 알고 쳤을 것 같고 이충복 선수의 저 미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잘했다 뭐 이런 미소겠죠. 뭐 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잔배치가 그렇죠. 자,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뒤돌려치기 스롱피아비가 만들어가는군요. 아, 좋네요. 세트포인트 8점에 올라갑니다. 파란 공이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레일 가깝게 들어갑니다. 쉽지 않게 들어요. 까다롭네요. 네. 비아비 선수가 참 침착하네요. 아, 근데 다음 배치가 어렵습니다. 3회전을 돌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엄상필 선수가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3회전 가는 것 같네요. 네. 뭐 비아비 선수 워낙 배팅이 좋다 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키스가 안 나고 진행을 해야 되고. 아, 막혔습니다. 제가 좀 두꺼웠죠. 자, 이민호 선수에게 또 찬스가 한번 왔어요. 배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피아비 선수의 마음은 강민구 선수가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그동안 혼합폭식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양 팀의 리더들이 오늘 정말 머리 지끈지끈 아픕니다. 자, 이민호. 비켜치기 대회전. 네. 길게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노란 공도 지금 힘 조절이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득점만 된다면 다음 배치 백두샷이나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아, 이게 파란 공 너무 가까이 있어요. 하필이면 또 저렇게 쓰네요. 8대 7. 걱정스러운 표정의 이충복 선수입니다. 이충복 선수가 네. 너무나 아, 저렇게 되면 어려울 텐데 라고 예, 올 표정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지금 역회전을 좀 잡고 들어가죠. 자, 역회전을 세웠어요. 백샷! 와, 이야, 아, 정말 잘 쳤는데요. 들어갈 뻔 기대를 걸어봤었던 이충복 선수였습니다. 아, 지금 잘 노려 들어갔는데 더 파고 들어가지 못하네요. 그대로 밀고 갑니다. 아, 너무 잘 쳤는데 아깝습니다. 네. 이민혜 선수도 기대를 걸어봤는데 아, 이게 들어갔으면 역전승인데 백샷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김민영 선수가 마무리해줘야 될 텐데. 타임아웃. 자, 지금 보면은 벤치 타임아웃. 네. 이목적 고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게 해주겠죠. 엄살피 선수가. 네, 이런 배치가 너무 긴장을 하고 치면은 단다이를 단 쿠션을 탑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자신 있게 쳐야 되는데 그 점을 아마 얘기해 줄 거예요. 네. 그래도 김민영 선수 분위기는 참 밝아 보여요. 그러니까요. 김민영 네. 선수 오늘 잘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못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민영 선수 부담을 떨치고 멋진 샷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공격합니다. 1점 남아있는 블루 렌즈스. 너무 빠르게 가면 또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야, 아, 좋아요. 잘했어요. 아, 엄상필 선수 드디어 미소가 나왔습니다. 김민영 선수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1점 참 쉬워 보여도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잘 친 네. 볼까요? 네, 그런 공이었습니다. 아, 저 그림대로 들어간 건가요? 어, 맞죠. 네. 네, 어느 정도 휘어질 거를 예상해서 얘기해 준 거죠. 지금 일자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휘어지는 것이 맞을 확률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엄상필 선수의 말대로 김민영 선수가 잘 성공했고요. 저 때문에 엄상필 선수의 마음은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은 루피 체넷과 다비드 사파타 선수와의 남자 단식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루피 체넷이 1세트에 너무 좋았거든요. 1세트에만 좋은 게 아니라 블루원전에 너무 좋습니다. 네, 체넷 선수. 블루원 킬러군요. 초구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체넷 선수가 단식 경기는 4승 6패고요. 에버리지는 1.677, 하이란 8점. 2라운드 들어와서는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조구 성공하면서 다음 공 준비하고 있는 로피 채넷. 다시 한번 앞돌리기인가요? 네, 앞돌리기로 갔어요. 노란 공이 거의 가운데 있는데 잘 갑니다. 아, 좋아요. 득점. 거의 0초의 큐가 나갔어요. 시간을 아주 다 보내면서 공격을 했군요. 네.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2득점. 그리고 다음 배치도 완벽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목적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코너로 가 있다고요. 정말 멋스럽진 않지만 네, 내용이 있는 네. 네, 그런 선수입니다. 옆 돌리기. 들어갑니다. 그냥 포지션이 몸에 배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득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루피체네 선수가 뭐 시작부터 1세트에서는 시작하자마자 5득점을 터뜨렸는데 단식에서는 현재 3득점. 뒤돌리기 길게 갑니다. 저도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채넷의 오늘 컨디션 최상인데요. 득점이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자, 그래도 한번 요번에 다음 경기 준비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군요. 네. 산체스 선수가 사실 팀 리그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많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자기 마음엔 안 차겠죠. 그렇죠. 더 차야죠. 네. 이제 뒤돌리기. 아, 좋아요. 이번에도 5득점으로 시작하는군요. 대단합니다. 먼저 치고 나가는 루피체넷 3세트입니다. 아, 그리고 또 포지션 만들어냈고요. 네. 용현이 선수가 엄지춤을 아주 잘 쳐요. 기습해하면서 짧게. 틀림없군요. 네, 좋아요. 완벽합니다. 아이런 6점을 기록하고 있는 루피체네. 참 무서운 선수예요. 빈틈이 있어 보이지만 빈틈이 없는 선수입니다. 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스트로크하고 자세 유지가 계속 잘 되지도 않고 조금 뭐 스트로크의 마무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무리 느낌도 조금은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른 느낌도 있는데 공은 다 들어가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포지션도 돌진합니다. 엄청 잘 씁니다. 야, 이것도 모르겠네요. 일단 선제 공격 좋습니다. 본인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선수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와, 저것도 아, 저 코너를 저렇게 집어넣습니다. 약간 퀵쿠트를 올려주면서 내 네. 공을 잘 빨려 들어가게끔 만들어줬어요. 자, 대회전. 저 사이 공간만 빠지지 않는다면 짧게 서서히 갑니다. 그 사이 왜 그 얘기 하셨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야, 저는 이게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저 아무리 공간이 있다고 그래도 네. 저쪽으로 안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그 위험성이 있었군요. 네. 공간이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아, 그렇군요. 네. 저 공간으로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사파타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앞돌리기 짧게. 득점. 오늘 생일인데 첫 스타트부터 체네 선수한테 7점을 맞고 시작합니다. 선물 받은 거죠. 7점. 사파타도 첫 번째 공격에서 득점 성공합니다. 옆돌리기.
위험해요. 안 들어갑니다. 사파타가 이 옆돌리기로 치는군요. 마음 아프겠는데요. 지금 이 배치는 정말 마음 아플 만한 배치입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7점을 첫 공격에서 득점한 루피 체넷 두 번째 공격입니다. 반면 사파타 선수는 1득점. 사파타 선수가 살이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어요. 네. 두 번째 키스 살짝 났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네, 안 들어갔어요. 행운의 키스샷이 될 뻔했던 루피체넷. 살짝 꺾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파란광 쪽으로 가긴 했었는데 빗나갔습니다. 사파타의 옆돌리기. 마찬가지 키스네요. 키스에 막히는 사파타. 흰 공이 다시 다가와서 진로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렇죠. 가다가 멈추네요. 다음 배치가 지금 옆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뒤에 공 옆돌리기를 보던가. 네, 노란 공 옆돌리기를 네. 치겠죠. 그렇죠. 한 번 더 고민합니다. 타임아웃. 저렇게 근데 내 공이 쿠션 쪽에 가까이 붙어 있고 세 포인트 정도 거리가 넘어가 있으면 옆돌리기가 상당히 쉬워도 부담스러운 배치예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멈췄다가 가고 있고요. 그렇군요. 돌리기. 키스를 안 돌리는 쪽으로 뺐고요. 네. 옆돌리기 길게 5 쿠션 성공합니다. 직계 성공하면서 득점 올려놓고 있는 루피 채넷. 편한 두께를 사용했을 때 나오는 키스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일본 축구가 네. 돌아서 파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키스를 안 돌리고 컨트롤을 해냅니다. 사이로 키스를 빼고요. 자, 여기서 내공 회전이 넘치죠. 좀 많아요. 네. 한 점만 추가하는 루피 채넷 8점. 돌아서 빠져나가는 루피 채넷 공격이었습니다. 네, 잘 쳤는데요. 그리고 사파타 선수가 또 워낙 잘 치는 옆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옆돌리기 위험하죠? 네, 좀 끌려 보였어요. 아까도 옆돌리기 살짝 벗어났었는데 이번엔 더 많은 오차가 나왔군요. 아직 3세트에서는 사파타 선수의 공격이 터지질 않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루피 체넷은 실수가 없어요. 잘 치고 있습니다. 정말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따라 더 그래 보이죠. 네.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일단 대회전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을 만한 배치가 왔어요. 자연스럽게 일목적을 내려놓고 내공이 진행할 수 있는 키스를 뺄 수 있고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돌려놨습니다. 네. 네, 마지막 리버스 핸드도 무난하게
득점 라인으로 갑니다. 득점점. 아까 이충모 선수가 1세트 때 사실 뭔가 보여주지도 못했잖아요. 체네 선수가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 3세트는 크게 걱정 없이 이충모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 이거를 안쪽에서 각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단단 형태로 가는 거죠? 네, 종단이죠. 네. 더블 쿠션. 완벽합니다. 성공! 시도하는 대로 뭔가 풀려가고 있군요. 네. 자, 안쪽 뒤돌려치기 형태가 더 쉬워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배치를 너무 정확하게 치네요. 더블 쿠션 성공하면서 연속 2득점. 자, 제 눈에 언뱅크 보이거든요. 언뱅크 역회전. 네. 언뱅크 넣어치기요. 네. 자, 원뱅크. 네. 샷이 꺾게 맞으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3세트 뱅크 샷 없이 득점 10점. 굳이 저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회전력 전달만 됐으면 됐을 것 같은데. 네. 네. 확실히 이런 공은 한국 선수들이 잘 칩니다. 아, 뱅크 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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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원뱅크는 진짜 심하죠. 네. 저렇습니다. 짧은 각도 갑니다. 와, 좋아요. 아, 좋네요. 사바타. 어렵지만 사바타 선수가 참 잘 쳤습니다. 네. 멀리 있어서 두께 닿기 쉽지 않았는데 얇은. 그러니까요. 두께로 귀엽게. 네, 공을 잘 처리해줬습니다. 네. 사바타 선수는 뭘 해도 귀엽죠. 너무 좀 눈이 커서 그런가요? 약간 귀여운 느낌이 상당히. 네네. 많죠. 네. 옆돌리기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이야, 이게 너무 붙어 있었군요. 연속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연속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표정의 사파타. 자, 다음 배치도 뒤돌려치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돌아서 빨리. 네. 나가는군요. 살짝 빗나가는 로키차렛. 그러니까 저렇게 내공이 붙어있다는 거는 두께를 맞추기에도 쉽지 않고 당점을 원하는 당점을 잘 찌르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체네 선수가요.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낸 적이 없었는데. 네. 마지막에 뒷발을 듭니다. 네. 야, 이게 안 들어가면서요. 상당히 실망하는 루피 체네입니다. 자, 원뱅크 걸어치기로 가겠죠. 걸어치기 득점 수고. 뱅크샷이 터지는 다비드 사파타. 2라운드 들어와서 사파타 스롱피아비 단식 모두 승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팀이 2연승. 오늘 경기에서 스롱피아비 선수가 2세트 승리했거든요. 사파타 차례입니다. 두꺼운 두께로 코너를 돌았는데. 아, 키스군요. 너무 두꺼웠네요. 네. 조금만 더 두께가 빠졌으면 내공이 먼저 지나갔을 텐데. 네. 너무 두께가 두꺼웠어요. 그래서 키스를 만나게 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아, 다음 배치 너무 어렵네요. 내공의 각도를 줄여줄 수 있을까요?
돌려치기 짧게 속도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돌리기 짧게 각도가 조금만 더 깊게 저 조금만 더 덜 깊게 이런 조절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조금만 속도가 빨라지면 너무 깊어져 버리고 속도가 또 느슨하게 가면 또 아예 덜 가버리고요. 그 조합을 잘 맞춰야죠. 맞아요. 네.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조금씩 쫓아오는 것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는 사파타입니다. 오, 비껴치기를 얇은 두께로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득점. 한점 한점 쫓아가는군요. 11-6.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로피체네. 사파타가 추격하니까 루피체네도 약간 불안한 모양이군요. 네. 5점 차지만 5점은 저런 특 A급 선수들한테는 정말 큰 점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은 불안할 겁니다. 네. 이 장면을 차라리 안 보는군요. 그 사이에 사파타는 계속해서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 살아났어요. 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술적으로 쳤네요. 멋지게 성공하는 다비드 사파타 3득점째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도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 일목적구 힘비함을 생각할 것 같고 일목적구도 세울 수 있는 배치입니다. 자, 내공이 늦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득점은 거의 무난할 것 같고 파란 공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데 들어갔어요. 아, 대패죠. 좋습니다. 서서히 쫓아가고 있는 사파타 4점째입니다. 확실히 사파타가 믿음을 주는군요. 리버스 핸드로 맞으면서 다음 배치가 더 좋아졌어요. 뒤돌려치기 대회전. 네. 네. 각도 조금만 좁혀주면 됩니다. 네, 힘으로 조절하죠. 네. 넉넉하게 넣어놓고 맨 마지막 가서 자연의 좀 풀려서 들어갈 수 있네. 깨끗하게 성공. 파이널 5점. 사파타의 공격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색깔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 득점 이후에 배치도 아주 괜찮게 섰습니다. 되돌아오기죠. 뭐, 네. 대전 되돌아오기 뭐 둘 다 괜찮아요. 네. 되돌아오기 좀 뒷공 포지션까지 생각을 하겠죠. 네. 네. 얇은 두께로 깨끗하게 약간 두꺼운 두께로 네. 성공. 점수는 한 점. 자, 11-10. 슬금슬금 역전의 냄새도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자, 흰공 투뱅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뱅크샷. 네. 사이 공간이 있나요? 사이 공간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자, 뱅크샷. 좋네요. 적중됐습니다. 역전. 역전에 성공합니다. 사파타. 그 사이로 들어가는군요. 멋있습니다.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투뱅크샷으로 성공. 아, 멋집니다. 네.
다음 배치가 형태는 옆돌리기인데 내공의 각도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짧게든 길게든 하나를 선택하고 가야 되는 배치죠. 네, 짧게 가겠죠. 자, 여기서 키스가 잘 빠졌고요. 돌진합니다. 네, 계속해서 9점째. 야, 역시 사파타군요. 그렇죠. 사파타 선수가 괜히 사파타가 아닙니다. 역시 믿음을 주고 있는 사파타 선수의 3세트입니다. 피아비 선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반면에 루피 체넷은 초반의 여유,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타임아웃. 13점의 사파타 타임아웃을 불러봅니다. 옆돌리기 짧게. 아, 키스 어긋나면서 멋지게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트포인트의 사파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야, 대단합니다. 10득점, 14점, 1점 남아있는 다비드 사파타. 초반에 그 답답했던 사파타는 금방 사라지는군요. 1점 남겨두고 공격합니다. 자, 뒤돌려치기 대전으로 갔는데 각도가 점점 짧아져야겠죠? 짧아지나요? 살지 않아요. 남았습니다. 네. 마무리하진 못했습니다만, 아, 정말 아깝네요. 네, 역시 마지막 1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한국형 용병입니다. 네. 마지막 1점 어렵죠. 네. 1점 남겨두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 기회 왔습니다. 아깝게. 네. 조마조마하면 다들 기도했었는데, 어우, 선섭 선수는 그래도 한눈으로 보는군요. 손으로. 네. 저 눈이 보이죠 지금? 초롱초롱한 눈 보입니다. 오, 위험해요. 오, 위험해요. 야, 이게 키스가 나오는군요. 이게 단과 참. 네. 웃긴 게 상대방이 저렇게 탁 치고 나왔을 때 맞받아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은 좀 큐가 전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오래 앉아있다 보니. 그렇죠. 네. 감각 떨어지고요. 내공은 잘 들어갔습니다만 어디서 나타난 키스가 루피 체넷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자, 빗겨치기 마무리. 오, 이게 폰을 돌지 못하는군요. 역시 사파타도 조마조마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체넷 선수에게 배치가 어느 정도 왔어요. 비껴치기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코너 깊숙하게 돌질 못하고 장장단으로 되고 말았고요. 체넷 선수의 공격입니다. 반격이 나와야죠. 자, 당공 포지션을 위해서 일적구. 좋아요. 아, 좋네요. 일단 성공. 당공 포지션이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적구가 조금은 애매하게 맞았습니다. 네. 일단 어렵게 한 점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는 루피치는 생각했던 그 포지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포지션이 안 나온 것도 안 나온 거지만 자체가 난구를 썼어요. 네, 얇은 두께로 키스 뺀 다음에 대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리버스로. 우와. 네. 득점이 됐습니다. 아, 멋진 공격 쳤습니다. 네, 섣불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군요. 정말 쉽게 쳐내요. 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네. 체네 선수가 쉽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야, 이건 좀 어렵다라고 했지만 또 이렇게 성공을 해주는군요. 네. 문제는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대회전. 와, 막히네요. 다리를 바짝
이렇게 꼬았는데요. 여기서 키스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네. 여기서 한 바퀴 돌면서 네. 다리를 싹 들여 올려봤는데 제기차기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네. 제기는 한번 차봤을까요? 안 차봤겠죠. 네. 추석이 곧 오잖아요.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사파타 1점. 아 이것도 얇은 두께로 마무리. 아. 성공 역전승. 3세트에서는 사파타와 체넷 엄청난 경기력을 발휘했습니다. 사파타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3세트 승리. 얇게 처리하면서 깨끗하게 성공하는 다비드 사파타입니다. 정말 아쉽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초반 분위기 워낙 좋았었는데 사파타 선수의 뭐 하이런 엄청 났었죠. 네. 그리고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었는데 네. 정말 아쉽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3세트 역전에 성공하는 블루온 엔젤스 다비드 사파타가 승리하면서 2라운드 때 단식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세트 수가 2대 1, 블루온 엔젤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오늘 좋았는데 강민구 선수와의 혼합복식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강민구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17경기에서 6승 11패, 복식에서는 4승 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들어와서는 복식에서 2승 1패. 마찬가지로 앞돌리기 선택합니다. 초구 길게 나가네요. 확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네. 확실히 예민한 배치긴 배치예요. 네, 그래도 네. 어렵네요. 그렇죠. 2세트의 스롱피아비 선수의 공격처럼 살짝 길게 빗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임성균 선수가 공격합니다. 임성균 선수가 승률을 많이 높여줘야 될 텐데요. 뒤돌리기 첫 득점 좋습니다. 임성균 선수가 6경기 1승 5패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득점을 만들어낸 것도 만들어낸 거지만 포지션도 잘 해냈고요. 1승 5패 이제부터 또 쫓아가지 않을까요? 너무 급하게 가야죠. 네.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 예, 거군요. 급해도 아주 급하게 가야 됩니다. 네, 자 비켜치기 형태로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스 위험했는데 네. 위험해서 벗어나는 용현지입니다. 저 정도 타이밍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얇았죠. 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일목적골 좀 더 넉넉하게 보내놓을 수 있었는데 저렇게 쳐도 뭐 각도는 충분히 형성되는 거니까요. 오 이거 아니었는데? 라는 표정입니다. 네. 입이 쭉 나왔네요. 옆돌리기. 횡단? 형 옆돌리기죠. 자 이거 잘 들어갑니다. 네. 성규 선수와 용현지 좋습니다. 일단은 임성균 선수 큐가 좀 가볍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스트롱 느낌 상당히 좋네요. 네. 오늘 체넷 선수에게 훈수 둘만하네요. 저 정도면 둘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임성균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돌리기 이제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뺄지 앞으로 뺄지인데 사이 공간으로 빼는 게 편하겠죠. 네 얇은 두께로 마지막 회전이 옆돌리기 아 좋습니다. 성공. 첫 이닝에서 두 선수들 스카시 더블의 혼합복식에서 4득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용현지 선수가 정말 좋네요. 네. 아까 2세트에 조금 힘들었는데 그땐 진짜 용현지 선수 공을 좀 못 네. 받았잖아요. 네. 배치가 어려웠어요. 네. 용현지 선수 2라운드 들어와서 복식에서도 역시 2연승을 그동안 달렸는데요. 오늘은 졌어요. 그렇죠.
대회전으로 가겠죠. 네, 대회전 짧게가 충분히 가능한 각도고 코너가 너무 바짝 돌면은 바짝 돌긴 했는데요. 짧아질 수도 있어 이거 오히려. 어? 와, 설마요? 짧아질 수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테이블의 반발이 워낙 세기 때문에. 지금 배치가 아주 좋게 썼습니다. 자신 있게 쳐봤던 임성균 선수입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김민영 선수입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좀 유리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깊숙하게 역회전을 살짝 잡아서 치겠죠. 살짝만 튕겨줘도 가능. 네. 야, 투뱅크 샷이었습니다만 두껍게 맞고 전진하는 뱅크샷. 네, 회전량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가 이제 원래 치던 것과 그렇죠. 네, 그, 저 당시에 딱 배운 게 네. 이게 약간 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역회전을 주고 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믿음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반반으로 친 것 같습니다. 네, 네. 약간 반반으로 네. 한 것 같아요. 역회전을 좀 주고 좀 깊게 넣어라라는 거였는데 역회전이 조금 덜 들어갔어요. 영현지 옆돌리기. 아, 이거는 좀 모자르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다시 나오는 블루오렌지였습니다. 이번 이닝에서는 용현주 선수 공격에서 득점이 이어지질 않았네요. 네, 실수를 하긴 했는데 정말 자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실수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아직 초반이기도 하고 네. 강민구 선수가 공격합니다. 아~ 살짝 빗나갑니다. 참 아까운 공격이었습니다. 뒤로 살짝 끌리는 옆돌려치기라 그래도 코너에 맞아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봤는데 자비가 없네요 테이블이. 네, 정말 날카로운 테이블이에요. 네. 무서운 테이블입니다. 근데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각도가 이렇게 선수들은 힘들 수 있어도 그렇죠. 네. 내공이 먼저 뒤돌리기 길게. 아, 좋습니다. 적중됐습니다. 흐름은 하이원 위너스가 잡아갑니다. 아, 그리고 뭐 물론 예민한 두께긴 하지만 형태로 봤을 때는 참 네. 이쁘게 공이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음 공을 준비합니다. 얇은 두께로 파란 공을 움직이지 않게 친다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당점을 좀 낮추고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타임아웃. 이 편한 두께 쳤을 때 일목적구가 살짝 내려서 또 키스나는 경우도 있어요. 내리고 갈 수 있는 두께를 선택을 하던가 아니면 아예 흔들리는 두께를 치던가 내리고 갈 수 있겠죠. 내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충분합니다. 네. 옆돌리기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근데 조금 두꺼웠나요? 안 들어가네요. 네. 보면은 이거보다 조금 얇았을 때 내공의 각도도 좀 짧게 오겠지만 저 파란 공도 좀 덜 내려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를 좀 의식한 것 같아요. 네. 당점이 조금 빠졌다면 좀 괜찮았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 점 추가하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오, 직접 노렸어요. 김민영 선수 뒤돌리기. 자, 이 공 선택 상당히 좋았습니다. 성공합니다. 아니, 오늘 뭐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좋아진 모습도 보여줍니다. 회전력을 조절을 해서 내공의 회전력이 딱 득점 되게끔만 맞춰주는 거죠. 거진 뭐 한 원투칩 사이였을 것 같은데 잘 쳤습니다. 강민구 이어봤습니다. 빅
느껴지기를 3쿠션 직접 볼까요? 강민우 선수 비껴치기 득점. 아, 좋아요. 강민우 선수도 일목적 포지션을 정말 잘했어요. 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 가면서 블루 렌저스가 이제 추격합니다. 영리한 플레이네요. 네. 맞았을 때는 포지션. 그렇죠. 네. 안 맞았을 때는 네. 수비를 세이프티. 네. 네. 세이프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야, 피아비 선수가 강민구 선수 치고 나서 김민영 선수 아마 이 포지션 보고 웃은 것 같죠? 네, 얇은 두께로 가야 됩니다. 안 맞았어요. 너무 얇은 걸 시켰을까요? 예. 네. 지금 한 머리카락 몇 개 빠졌거든요. 머리 쥐어 뜯다가 예, 스롱 피아비 선수. 네. 자, 얇은 두께를 네. 맞추셔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너무 의식한 것 같아요. 이 조금만 두꺼우면은 키스가 네, 있죠. 그죠. 키스가 있죠. 오늘 피아비 선수가 김민영 선수 플레이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사이 공간이 아니면 되는데. 그렇죠. 좁혀갑니다.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겠죠. 네. 첫 공격에서 4득점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자, 1점 추가만 하고 있는 하이원 미너스입니다. 9점밖에 되진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요. 아, 응원 선수의 가족이었었나요? 네. 응우현 선수 가족 같아요. 네. 네. 응우현 선수의 가족이 아들이 참 잘 생겼습니다. 네. 네. 뱅크샷으로 가죠. 조금 살살 칠 것 같습니다. 조금 살살 갔죠. 강민구 선수의 뱅크샷. 아,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팀을 혼합복싱을 참 잘 이끌어 가요. 잘 쳤습니다. 멋진 강뱅크 샷으로 점수는 한 점 차. 피아비 선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민영 선수의 공격 옆 돌리기. 두께를 쓰면서 회전력을 줄이고 왔는데 조금 둔탁하게 맞았어요. 네. 그러네요. 강민우 선수의 뱅크샷 성공. 그 다음에 김민영 선수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옆돌리기가 넘어가는 옆돌리기가 나왔습니다. 약간 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동호인 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당구 치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용어가 별다른 용어가 없어서 네. 이게 둔탁하게 이렇게 좀 이질적인 분리가 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 돌리기 짧겠는데요. 영현지 선수의 공격 안 들어가네요. 앞돌리기 짧게 공격해봤던 용현지. 상대 추격이 매서워지면서 약간의 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약간 3세트와 비슷한 네네. 전개를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뱅크샷이네요. 또 강민우 선수가 시스템에 워낙 능통한 선수여서 각도 조금 짧아지는 듯해 보이는데 아, 좀 짧았어요. 뱅크샷 실패합니다. 뱅크샷 마지막에 길어지지 않았어요. 네, 힘이 조금 셌으면 맞았을 것 같습니다. 네.
부담이 큰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임성균 선수 공격합니다. 뱅크샷. 자, 3뱅크 각도는 괜찮아요. 쉽지 않았네요. 자, 김민영 선수에게 한번 찬스가 왔습니다. 임성균 선수가 이 뱅크샷 꼭 성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임성균 선수가 초반에 네, 초반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지금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강민구 선수 계속해서 네, 김민영 선수에게 귀가 아플 정도로 얘기를 잘해줬습니다. 자, 잘 밀어놨고요. 지금은 이제 파이브 쿠션 라인보다 포쿠션 라인 형태로 붙죠. 득점. 네. 강민구 선수의 이야기대로 김민영 선수가 잘해줬군요. 동점이 됐어요. 오늘은 김민영 선수가 참 당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김민영 선수가 네, 자세를 잡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공격인데요, 빗나갑니다. 강민구 선수의 실수가 나오네요. 이게 저도 해봤는데 4세트를 네. 여성 선수한테 조언을 구하잖아요. 네. 그럼 남성 선수의 기가 좀 약간 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의 경기력에 좀 영향을 주나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치 좀 4세트를 좀 안 치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강민구 선수는 아마 저 선수는 아닐 겁니다. 네, 4세트에 네. 완전히 특화가 됐어요. 네, 특화가 된 선수라 그래도 힘들어하는군요. 걸어치기. 아, 걸어치기 빗나갔습니다. 오, 큰일 났네요. 초반 좋았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아버렸죠. 네. 조금 더 깊게 두껍게 맞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고요. 선설 선수만 날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오늘 김민영 선수는 아주 잘해주고 있고 점수는 5-5 동점. 자, 키스를 어떻게 뺄지. 일단 두껍게 치면 키스 라인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각도가 그렇죠. 네, 각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빗나가네요. 정말 넉넉하게 깊게 넣어줬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각도를 만들려면 좀 얇은 두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키스가 네. 뒤로 또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죠. 네. 그래도 잘 쳤습니다. 김민영 선수. 문제는 이 하이원 리조트인데요. 네. 자, 임성균 선수가 아까 초반 분위기가 정말 좋았 던 거를 좀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블 쿠션. 아, 이것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빗나갑니다. 아, 이게 참 불운이네요. 아, 저 사이 공간이 참 아쉽네요, 정말로. 누군가 정적을 깨야 되는데 두 선수 중에 그게 잘 안 나오네요. 네. 임성균 선수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되돌아오기. 더블레이 빗나갔어요. 아, 이게 좀 빗나갑니다. 강민구 선수도 참 아쉽게 놓치네요. 나름 스트롱량 조절을 했거든요. 지금. 네. 살짝 빗나갑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럴 때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영현지 선수가 해줘야 되겠군요. 대패치가 만만치 않아요. 네. 아주 깊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전을 돌린다 치더라도 아주 깊게 들어와서 살짝 벗어나게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기 쉽지 않죠. 네. 각도가 키스. 영현지 선수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여기저기 쑤시죠. 그렇죠. 네, 강민구의 특강. 강민구 선수가 워낙에 또 신지하게 잘 가르쳐줘요. 네, 김민영 옆돌리기. 퍼쿠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직접 가네요. 얇은 두께 일단 잘 쳤고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김민영 선수가 오늘 정말 날개 달았네요. 원래 잘 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김민영. 네. 네. 이 팀리그에서 정말 본인이 좀 많이 힘들어해서 그렇지 네. 워낙에 잘 칩니다. 더구나 이 블루원 엔젤스 팀 아닙니까? 네. 엄상필 주장이 오늘 흡족한 아빠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민영 선수 이 정도면 합격점 아닙니까, 오늘? 그럼요. 배치 타임아웃. 두 번째 배치 타임아웃. 배를 한번 툭 치네요. 김민영 선수가 길자리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 내가 이게 좀 듣고는 싶은데 네. 아, 또 이게 두 선수 사이로 끼어들지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아, 이거를 비껴치기 치나요? 브릿지가 네, 쉽지 자세가. 않은데 네, 자세가 안 네. 좋은데. 갑니다. 강민구 선수의 공격. 비껴치기 그렇죠. 시도하네요. 네. 조금 넘어갔어요. 한점 추가. 뭔가 기술이 가미가 돼야 되는 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자세가 너무 좋지 네. 않았어요. 밀어봤습니다만 넘어가는 비껴치기였습니다. 돌리기 형태의 공 갑니다. 잘 들어가네요. 득점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침묵을 깨고 있는 임성균. 임성균 선수의 앞돌리기. 임성균 선수의 성적이 1승 5패에 승률이 16% 정도 되니까 본인도 뭔가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자신감이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죠. 그렇죠. 승리하는 방법이 자신감을 채울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용현지 옆돌리기 갑니다. 얇은 두께로 각도 맞춰줬고요. 성공하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앞서갑니다. 7점. 동료도 네. 참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4세트는 혼합복싱 그렇죠. 임성균 선수를 살려주고 있는 용현지. 이충목 선수도 박수를 보내주는 아주 좋은 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비껴치기인데요. 아, 뒤로. 돌아서 아, 나갑니다. 아, 이게 뒷공간 쪽으로 빠져서 나갑니다. 그래도 빠졌을 때 다시 저쪽으로 올려 보낸다는 힌배합으로 지금 구사를 한 거죠. 네. 네, 세이프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일목적으로 아예 돌려놨어요. 짧게는 나오지 않는 각도였기 때문에 쓰리 쿠션 라인을 누렸을 것 같아요. 같이 발을 들었던 용현지. 쓰리뱅크 브릿지가 나오나요? 나올. 나오긴 김민영 선수의 나오는데. 뱅크샷. 오, 와, 잘 들어갔는데요. 이 게임이 오. 나갔습니다. 야, 김민영 선수의 뱅크샷.
들어갈 듯해 보였습니다. 어, 정말 속상해요. 아, 자신 있게 잘 들어갔는데요. 야, 김일영 선수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저 자세 바람은 잘 맞았어요. 네. 저 자세에서도 스트로크 상당히 좋네요. 한 30cm 정도는 돼 보였는데. 아, 잘 쳤는데 아쉽네요. 김민영 선수, 아, 울 것 같습니다. 네. 눈물이 금방 터질 것 같은 김민영 선수입니다. 잘 쳤는데 아깝군요. 아... 안 풀립니다, 용현지. 오늘 이상하네요. 이런 날이 하루씩 있습니다. 네. 하다 그쵸. 보면 용현지 네. 선수가 2세트에도 참 안 됐거든요. 네. 그렇게 좋았던 2라운드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 코너를 거의 동시에 맞았군요. 이게 잘 맞을 때는 계속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다음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항상 잘 맞을 수는 없죠. 네. 이런 상황에서 강민구 선수가 하나 해결을 해줬습니다. 강민구. 자, 이 다음 배치가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쉽지 않게 썼네. 스롱피아비 6세트 여자 단식에 출전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영 선수에게 참 팀원들이 아,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군요. 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오늘의 포커스는 김민영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데요? 아,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박수 나올만 하네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8점. 그동안 김민영 선수가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오늘 다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강민구 선수에게 김민현 선수를 다 풀어줄 수 있는 공이 왔어요. 무한백 넣어치기 마무리. 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배치가 왔죠. 성공합니다. 네. 4세트 승리 불러냈습니다. 강민구, 김민영, 김민영 선수는 오늘 2세트와 4세트 승리를 모두 가져갑니다. 아, 엄상필 주장이 라인업을 제대로 짜놨네요. 네, 잘했네요. 네. 정말 김민영 선수를 살려주는 아, 오늘 라인업 강민구 선수도 잘 도와줬습니다. 깨끗한 마무리 성공하면서 4세트 승리. 4세트도 3세트와 비슷한 분위기네요. 너무 좋아하네요. 네. 네. 고목나무의 매미가 달라붙듯이. 네, 잘했다라고 강민구 선수가 다독거려주고 네. 있고 김민영 선수 들어오는 강민구 선수를 꼭 끌어안습니다.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김민영 선수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요. 세트 수가 3대1에서 이제 5세트로 넘어갑니다. 강민구 응우엔 두간치엔 선수와의 5세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응우엔 두간치엔 하이원 리조트가 먼저 공격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나와서 아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우엔 두간치엔이 오늘 첫 출전이군요. 네, 5세트까지 좀 기다렸기 때문에 약간 팔이 좀 풀리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야, 안 들어가네요. 진짜 모든 선수들이 다 이런 길로 빠지네요. 네. 딱 이 길로. 어차피 앞돌리기 형태에서 회전을 주고 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주고 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실패한 공은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군요. 네. 네. 오늘 아빠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네, 보여줘야 됩니다. 응우엔 두간치에 뒤돌려치기를 짧게 가나요? 총알같이 달려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는 득점 없이 끝납니다.
박민구 선수 단식 경기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죠. 다섯 경기를 통해서 2승 3패. 2라운드 들어와서는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승 3패인데 에버리지가 2.143이에요. 잘 치고도 졌단 얘기죠. 네. 아우, 이건 각도를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천천히 다가오면서 코너 돌아서 성공. 첫 득점. 너무 쉽게 만들어내서 낮은 당점의 효과를 정말 잘 준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콕 찍는 것만으로 살짝 감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공이 보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뒤에 공이 안 보입니다. 대전을 조금은 예민하게 보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보내는 상황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부르는 응원. 지금 저게 두 번째 포인트군요. 대전이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각도 네. 만들기가 약간은 꺾어서 가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응우엔 선수는 9경기 4승 5패, 단식에서 2승 4패고요. 2라운드 들어와서는 단식에서 승리 없습니다. 2패. 스피드로 가네요. 속도로 갔는데 갑니다만 약간의 키스가 있었고 그 자리로 가기는 잘 갔네요. 키스가 나와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를 길게 가는 상황이죠. 일목적구와 내공간의 타이밍이 좀 있는 상황인데 걸렸네요. 여기에 걸렸어요. 키스에 막히는 강민구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앵글이 이렇게 바뀌어서 빠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키스가 그 일목적구 타이밍을 잘 뺐다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딱 걸렸네요. 딱 걸렸군요. 위에서 보면은 딱 걸렸는데 아까 보신 그 네, 앵글이, 각도로서는 네, 좀 빠지는 네, 모양새였거든요. 들어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자, 대회전으로 옆돌리기 대회전. 자, 이것도 사이 공간이 보입니다. 득점이 됐어요. 가기 전에 먼저 부딪히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대회전으로 득점 올려놓고 있는 응우엔. 이민혜 선수는 6세트. 오늘 6세트까지 가게 되면 스롱피아비와 이민혜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두께예요. 바로 들어가는군요. 넘어갑니다. 맞지 않고 지나갔어요. 이게 보통 보면은 옆돌리기가 아주 얇게 치는 공은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조금 두께를 갖고 가는 공은 편한 공이고요. 근데 이게 딱 적당한 두께, 한 4분의 1 두께 언저리 뭐 이렇게 두께를 좀 적당히 얇게 치는 공들이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역회전을 주고 치기도 좀 애매하고 저런 상황들에 실수가 좀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속상한 응우엔. 한 점 추가. 뱅크샷으로 가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죠. 넣어치게 되지 않았네요. 뱅크샷 실패하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얇게 맞으면서 분리가 되지 않았군요. 저런 배치를 강민구 선수가 정말 잘 치는 원뱅크 넣어치기 형태인데 살짝 못 미쳤어요. 그리고 응우엔 선수에게는 참 좋은 배치가 왔습니다. 오른쪽 옆돌리기 바로 달려가는군요. 성공.
응우엔 선수가 승리해야만 하이온 리조트는 이민혜 선수의 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빅매치죠. 결승전이죠. 스트롱페아 비이민혜. 자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얇은 두께로 탄력을 살짝만 주면 각도는 참 좋은 각도인데요. 네. 자, 살짝의 탄력. 잘 쳤네요. 아, 좋습니다. 접점 성공. 속도도 정말 좋았고요. 네. 처음으로 연속 득점 성공하는 응우엔 두간첸. 피아비 선수와 이민혜 선수의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럴 때 선수들 참 애매하겠어요. 뭐, 내가 네. 경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신감 있는 선수는 나가서 좀 보여주고 싶을 네. 것이고요. 네. 뭐,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정확합니다. 공에서 좋은데요. 네. 3득점. 계속 공들을 내 쪽으로 갖고 다닙니다. 보통 이제 센터 포지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센터 포지션을 했을 때 공이 좋게 쓸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커요. 그렇죠. 네. 이적구에 맞는 위치에 따라 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포지션이. 그렇죠. 네. 가족의 응원 때문인지 몰라도 응우엔 선수가 오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옆돌리기. 아, 적중. 6대 0을 만들어 놨습니다. 연속 4득점의 응우엔 선수입니다. 대전인가요? 자, 앞돌리기로 갔죠. 만납니까? 키스를 만나게 되는군요. 이번 키스 하이원에게 장타를 선물해주지 못하는군요. 1차 키스를 빼려다 2차 키스가 났네요. 네. 네. 일목적구를 조금 두께를 써서 좀 키스를 빼려고 하다 보면 이 키스가 항상 많이 걸리죠. 강민구 뒤돌리기. 자, 성공.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블루온 엔젤스가 경기를 뒤지고 있다가 역전하는 세트 세트가 많이 있었어요. 2세트도 네. 그렇고 3세트, 4세트. 오늘 경기는 뭐 거의 이긴 세트는 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네. 2, 3세트를 역전 세트를 역전 세트로 불러내졌습니다. 뒤돌려치기 가나요? 길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와, 와 뭐 잘 쳤어요. 기가 막힌 샷을 보여줬습니다. 강민구. 코너 깊숙하게 각도를 만들어냈고요. 아, 이마주 선수가 예, 저 윙크는 누구에게 한 걸까요? 팬들에게. 자, 일단 카메라를 보고 한 거죠. 카메라 감독님에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잘 찍어달라고. 아, 야, 이번 공 너무 멋지게 들어갔어요. 각도 잘 쳤습니다. 자, 직접 더블 쿠션으로 가겠죠. 네, 회전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좀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더블 쿠션이 아~ 적중되네요. 찬찬하셨습니다. 화려한 공을 보여주고 있는 강민구 선수의 5세트입니다. 블루원의 힘은 확실히 좀 초반보다는 후반 그리고 뭐 좀 흔들렸다 할지라도 이 선수들은 항상 그 마무리가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팀워크죠. 그래서 강팀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뒤돌리기. 회전. 정확하네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네요. 네네. 정말 신기할 정도로. 1세트만 루피 체넷이 혼자 다 했고, 네. 2, 3, 4세트, 지금 5세트도 조금씩 2, 3, 4세트와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루피 체넷 선수 1세트 참 잘해줬는데 3세트는 계속 생각나겠죠? 정말 아쉽겠죠. 네. 사파타 오늘 루피 체넷을 좀 들었다 놨다 한 거죠. 자, 살짝 네. 벗어납니다. 네, 회전량이 조금 많았네요. 서로 4점씩 주고받습니다. 강민구 2공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응매 선수에게 패치가 이렇게 쉬운 패치는 아닙니다. 옆돌리기가 길게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앞돌려치기로 가나요? 네, 앞돌리기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키스는 없었고 자 여기서 성공이에요. 득점 좋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잘 쳤습니다. 왼투 간치엔 선수의 멋진 공. 이런 앞돌려치기가 정말 어려운 배치인데 오늘 이런 앞돌려치기를 치는 선수들이 정말 다 네, 성공을 시키네요. 네, 잘 치고 있어요. 네. 너무 밀리지도 않고 너무 끌리지도 않게끔 각도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네, 잘 맞춰냈고요. 아들이 정말 아빠하고 닮았죠. 얼굴형이라든지 눈매가 똑같네요. 맞아요. 당구를 알까요? 어떻게 치면은 득점이 되고 안 되고를. 횡단. 아 지금은 좀 각도가 서버린 것 들어가네요. 같아요. 안 네. 들어가네요. 어렸을 때 아빠가 하는 일을 보면요. 아 잘할 것 같아요. 당구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오늘은 자 5세트에 처음 출전한 응우엔 두간첸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옆돌려치기 옆돌리기로 가고 있는 강민구 성공 강민구 7대5로 지정을 합니다. 뒷공은 잘 세워놨는데 이적구가 조금은 불편하게 맞았어요. 네 브릿지를 하기가 좀 불편하죠. 네. 조마조마했던 모양이죠. 타임아웃에 강민구 아 이게 파란 공의 방해를 받는군요. 네. 자세가 좀 불편해도 네. 옆돌리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옆돌리기로 공격합니다. 큐끝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커브를 안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회전을 조금 빼고 가죠. 안 맞았네요. 네, 보통 저렇게 큐를 주면 네. 얇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두껍게 겨냥을 하마 붙입니다. 네, 오조준. 네. 네. 아마 강민구 선수도 약간 오조준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큐까지 살짝 들어 올리면서 내공의 각도를 맞춰주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얇게 맞았어요. 네. 코너를 돌지 못하는 강민구. 응원 선수에게도 배치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 횡단으로 가나요? 자, 횡단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자, 가긴 갑니다. 자 살짝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네요. 스치지 않을까 했었는데 잘 쳤는데요. 네, 맞지 않고 갑니다. 확실하게 내려오진 않았어요. 네. 될 듯해 보였습니다만 빗나가는 횡단샷. 들어갔습니다. 돌리기 잘 쳤습니다. 점 강민구 점수 한 점 차. 일적구는 항상 잘 갖다 놓거든요. 네. 이적구가
항상 저렇게 맞네요. 강민구 선수. 일단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네. 득점 성공했고요. 그 다음 공 까다롭게 하지만 공격을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선수만 오늘 항상 지금 해피하네요. 네. 네. 범상필 선수는 한박 웃음. 네. 김민영 선수도 뭐 한박 웃음이고요. 김민영 선수는 오늘 다 했죠. 네. 그렇죠. 할 수 할 거 다 했죠. 네. 리버스 빠져나갑니다. 한 점 추가. 비껴치기로 가는 거죠. 응원 괜찮습니다만 아~ 들어가는 뿐이요. 마지막까지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응원 선수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5세트. 점수는 8대 6. 얇게 대회전인데요. 빗나갔습니다. 응원 선수 어깨가 참 무겁죠. 5세트 응원 선수가 이겨야만 그렇죠. 6세트로 넘어갈 수 있는 하이원 리저트입니다. 네, 지금 뒤가 없거든요. 하이원 리저트. 맞아요. 저런 상황에서 나온 선수들은 참 곤란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꼭 이겨야 되는 경기. 아, 강뱅크 뱅크샷이 아~ 들어갑니다. 좋네요. 완벽하게 맞아냈습니다. 맞춰냈어요. 8대 8. 또 이제 정말 떨리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데요. 야, 이게 또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주관첸 선수가 약간의 세이프티는 걸어놨거든요. 네. 정말 어려운 플러스 시스템이었는데 역시 강뱅크네요. 동점 뱅크샷. 짜릿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옆돌리기 짧게 성공이에요. 역전됐습니다. 강민국 기자님 먼저 도착합니다. 블러리도 초반 분위기 좋았던 응우엔 선수인데 강민구의 추격 그리고 역전. 오늘의 키워드는 추격이네요. 추격. 참 스포츠에서 있는 그 역전 오늘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기는 팀은 짜릿한데 지는 팀은 힘들죠. 비참한 거죠. 네. 이 역전패. 그것도 지금 2세트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5세트. 자, 강민구. 세워치기. 야, 이게 투쿠션으로 맞았네요. 역전에는 성공했습니다만 9점에서 멈춰서는 강민구. 쿠션으로 다가오는 강민구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원뱅크를 시도해 보이는데요. 자, 또 뭐 느린 속도보다는 좀 빠른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태우기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네, 들어갔어요. 역시 같이 뱅크샷을 터뜨리는 응우엔 두간첸 10점 먼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죠?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것 같죠? 아, 탔나 안 탔나를 네. 확인하는 것 같네요. 뱅크샷 리뷰 2, 3
를 맞았느니 맞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큰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갔군요. 네, 맞은 네. 것 같습니다. 코너를 네, 네 맞았네요. 네. 네 돌았군요. 지금 저 상황에서는 안 맞기 쉽지 않죠. 네. 더 확실하게 네, 한번 체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면서 10대 9 공구엔 세트 포인트. 자 여기서 마무리 힘이 아 멈추나요? 여기서 멈췄습니다. 파란 공 그 앞까지 일단은 달려갔었는데 마무리되지 않는군요. 이민혜 선수 준비하다가 다시 앉았어요. 예. 나봉. 자,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예,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 아~ 짧게 가네요. 성공하지 못하는 강민구. 아, 강민구의 추격이 여기서 멈추나요? 안 맞을 수도 있군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하네요. 고개를 숙입니다. 자, 응우현 선수의 차례인데. 네, 괜찮습니다. 매치. 세트 포인트 두 번째. 자, 뒤돌려 치기를 직접 가죠. 뒤돌리기 네. 마무리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팀을 살려내는 흥부의 두간팀. 5세트 힘들었던 5세트 응우엔 선수가 승리하면서 6세트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추격도 참 좋았었는데 추격은 허용하되 역전 네. 허용하지 않았네요. 응우엔 선수의 마무리. 아, 오늘 응우엔 선수가 집에 들어갈 때 어깨 좀 딱 펴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승리한 응우엔 두관체. 이렇게 해서 5세트 승리. 세트수가 3대2 블루언엔젤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6세트 스롱피아비 이민혜 선수와의 경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롱피아비 이민혜 1라운드 대결에서 스롱피아비 이민혜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때는 9대4로 스롱피아비 선수가 1라운드 때는 승리했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이기면 7세트 가고요. 스롱피아비가 이기면 블런앤데스가 승점을 가져갑니다. 역시 앞돌리기로 초고 공격합니다. 2세트에서는 놓쳤는데요. 오, 똑같이 길게 나가는군요. 오늘 경기에서 이 경기에서는 3-4-8의 초고 배치가 선수들을 무척 괴롭히는군요. 네, 힘들어합니다 선수들이.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저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는 두 번 모두 초구 공격 실패했습니다. 자, 앞돌려 아, 뒤돌려치기 짧게 치겠죠. 뒤돌리기 짧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민혜 선수가 2세트에서 용현희 선수와 복식 경기에 나왔었는데 그때 잘 안 풀렸잖아요. 네. 여기서는 꼭 승리해야만 7세트 갈 수 있는 이민혜 선수입니다. 자, 3뱅크 뱅크샷 아, 길었네요. 넘어갑니다. 네. 스롱피아비 첫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틀어치기를 뽑아내겠다는 거죠. 네, 직접. 아, 두께 정말 뒤돌리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이민혜 선수가 복식 경기에서는 승리가 있습니다만 단식에서는 승리가 없잖아요. 2승 9패. 오늘 단식 첫 승에, 팀리그 단식 첫 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2패를 했는데 에버러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1.1 가까이 나오는데 정말 이것도 운이 없는 거죠. 네, 1.091 하이런. 네. 7점을 이민혜 선수가 단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힘을 뺐나요? 아, 뒤돌리기 짧게. 네, 나갑니다. 좀 짧아져 버렸어요. 오늘 중요한 6세트를 책임지는 이민혜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점수는 1대0. 피아비 선수의 에버리지가 2라운드 때는 괜찮죠? 네. 두 경기 승리 거두면서 2.308입니다. 아, 기스네요. 기스에 막히는 피아비. 자, 이게 어떻게. 원 뱅크샷, 뱅크샷을 시도했습니다만 키스가 나왔어요. 자, 대공을 타이밍을 좀 줘서 뒤쪽 공간을 노리는 뒤돌려치기 형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회전 조절을 조금만 해주면은 각도가 나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빗나가네요. 아, 불안했죠? 네, 조금 더 두께를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큐크치를 살짝 내리면서 각도를 갖고 갔는데 조금 깊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빗나가는 이민혜 선수의 공격. 피아비 선수 대회전인데 내공의 각도가 꺾여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회전을 빼고. 아, 들어갔어요. 정말 잘 맞췄습니다. 스트롱 피아비 첫 득점. 돌려치기를 치는 데 있어서 내공이 너무 두꺼우면 키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적당한 두께 선상에 나와야 되고 아니면 앞돌리기로 가든지요. 키스 따라갑니다. 그래도 들어가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공이 좀 두껍게 진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네. 행운의 득점이 나왔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두껍게 밀고 가긴 좀 불안했잖아요. 네, 좀 얇은 두께로. 네. 친 것 같은데 좀 두껍게 맞았습니다. 네. 살짝 큐미스가 났나 보네요. 네. 그 이후 바움 대치가 어렵습니다. 자, 대회전 형태로 각도를 만들어 줄 것 같고요. 한 바퀴 더 돌았을 그렇죠. 때, 네, 한 바퀴 더 돌았을 때도 특정 가능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확률이 있는 배치입니다. 네, 자, 여기서 한 바퀴 더 돌았을 때 좀 접어지면 됩니다. 아, 좀 너무 길어졌어요. 네. 네. 안 들어가네요. 피아비의 대회전. 네, 각도가 너무 커져 버렸죠. 점수는 2대1. 아, 그리고 이민혜 선수에게 브릿지가 좀 불편합니다.
저런 상태에서 크러치기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안 들어갔네요. 네. 오늘 임대 선수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네, 같아요. 좋지 않아 네. 보입니다. 평상시에 임대 선수 같았으면은 그래도 격차가 난다 치더라도 저렇게까지 그 이목적구하고 내공의 진행이 격차가 많이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격차가 좀 크네요. 컨디션이 좀안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틀립니다. 자, 피아비 선수는 이 상황을 또잘 이용을 해야겠죠. 더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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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맞고 지나갔군요. 아직까지 뭔가 스트롱 피아비 선수가 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살짝 흔들렸죠? 득점 성공. 대전을 노리고 있는데요. 키스도 빼야 되는데, 자, 얇은 아, 두께로 얇은 키스를 두께로 뺐네요. 키스했어요. 정확하네요. 아, 멋집니다. 좋습니다. 잘 쳤습니다. 스트롱 피아비 연속 득점 4대 1. 아, 키스 정말 잘 뺐네요. 기분 좋게 성공하면서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6세트입니다. 7세트까지 갈수 있을까요? 차팍과 응웬 펑린 선수가 7세트 라인업. 깊게 들어가서 포쿠션으로 노리들지. 자, 깊게 포쿠션 갔는데 사이가 야, 이거 아 직접 풀이 맞았네요. 쿠션으로 친 거네요. 성공. 조금 깊게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좀 회전력을 많이 극대화시킨 줄 알았는데 네, 그런 회전력을 네 빼줬네요. 빼졌네요. 각도를 오히려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반 돌았죠? 5대1. 횡단으로 가겠죠? 잘 갑니다. 득점. 아, 좋습니다. 아, 피아비 선수의 흐름이 너무 좋군요. 넉점 추가하면서 6대 1. 강민구 선수가 마무리 못한 거 피아비 선수 걱정 말라. 잘해주고 있습니다. 응우현 선수가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은 불씨를 살려놨는데, 그렇죠. 연결은 시켜놨는데. 자, 이민혜 선수가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피아비 선수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짧게인가요? 아니면 세워치기인가요? 자, 세워치기네요. 세워치기죠. 자, 이게 득점이 안 됐을 때도 수비를 생각하는 네.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자, 오늘의 키워드가 뭡니까? 추격입니다. 추격. 추격. 네. 이래서 자, 추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추격을 사실 하이원 리조트가 못했거든요. 추격은 오늘 물론 엔젤스가 다 했지. 그렇다면 뭐 이민혜 선수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한 세트는 추격해야죠. 근데 이민혜 선수 추격할 만한 배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온 배치는 일단은 조금 수비를 좀 해놓고 다음 기회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득점 라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네. 안쪽에서 지금 아 여기서 뱅크샷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나요? 와, 안 맞았네요. 와. 이거는 정말 뭐안 맞았어도 네. 진짜 준비한 게 느껴지네요. 네, 정말 창의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민희 네. 선수. 제 파란 공을 맞게 되면 가능성이 있군요. 아, 여기서 이렇게 역회전으로 세워서 아, 정말 창의적으로 네. 공격을 했네요. 마지막 두공 사이로 지나가는 뱅크샷이었습니다. 저게 지금 돌았으면은 노란 공을 노리는 거고, 그쵸?
확실하긴 모르겠지만 그래. 어쨌든 창의적입니다. 이태양 선수 어떤 공격을 한 건가요? 뒤돌려치기를 친 거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스커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회전을 준 방대 방향 쪽으로 공이 꺾여지는 디플렉션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저 정도로 두께 미스가 났다는 건 꽤 크게 난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단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큐커트를 한번 딱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비껴치기 괜찮아요. 일목적고 두께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우 너무 빨라요. 들어갔어요. 네. 아, 이게 들어갈 듯 하면서도 계속 이민호 선수를 속상하게 하는군요. 얇은 두께로 치려고 해서 회전을 좀 많이 뺐나 보네. 네, 회전 양이 적었습니다. 네. 조금 더 두께를 써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속도도 좀 빨랐고요. 원뱅크 이거 들어가면은 거의 쐐기볼이네요. 밀고 들어갑니다. 성공. 아,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매치볼 블루비죠. 스롱피아비. 스롱피아비가 팀에게 승점 3점을 안겨줄 수 있는 뱅크샷 성공. 매치 포인트. 타임아웃 1점 남겨두고 고민하는 스롱피아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배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흰 공을 뒤돌려치기를 쳤을 때 충분히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뒤에 공을 또 얇은 두께를 쳐도 되는데 뒤에 공 노리나요? 흰 공을 노리는 게 좀 더 편해 보이긴 하는데 뒤에 공을 노렸어요. 안 맞았네요. 오늘 파란 공을 먼저 노렸는데 지금 맞진 네네. 않았죠. 네. 얇은 두께를 노렸었기 얇은 두께를 맞춰야 됐기 때문에 네. 네. 쉽지 않았죠. 자, 이민혜 선수 직접 각도가 어렵기 때문에 리버스 핸드 라인을 노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네, 5 쿠션으로요. 네. 자, 키스 뺐고.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 아, 라인 잘 그렸어요. 네. 자, 지금 같은 공들은 확실히 실력을 느껴지게 해주네요. 네. 키스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각도를 잘 만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포쿠션 라인, 파이브 쿠션 라인 보는 게 참 어렵거든요. 네, 처버릇하면은 또 괜찮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이 쓰리뱅크가 관건인데요. 네. 이충복 선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용현지 선수와 이제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이렇게 쳐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옆 돌리기 넉넉하게 끌어놔야 됩니다. 자, 넉넉하게 일단 잘 들어갔고요. 마지막 회전. 네, 회전. 아,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한점 따라가네요. 좋습니다. 이번 공도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옆 돌리기. 네, 좋았어요. 근데 실상 이충봉 선수가 다른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점 얘기라는 것 같네요. 네. 자, 이민혜 선수의 공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풀어주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네, 비껴치기 짧은 각도 만들어주죠. 조금은 얇은 듯하게 깊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각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이민혜 선수가 자, 오늘 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듯해 보였습니다만 네. 지금 흐름은 괜찮죠. 네,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이민혜 선수였는데 컨디션 딱 회복하자마자 또 이렇게 잘 치죠. 다음 배치 좋습니다.
앞돌리기 일목적구 좀 두껍게 키스 한번 다시 올려놓고 진행하는 상황을 만들어 줄 것 같고요. 앞돌리기 샷 들어갔습니다. 뒤돌려치기가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파란색 네. 일목적구로 사용했을 때 뒤돌려치기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임팩트 조절을 잘 해주는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쿠션이 코너에 가깝다 보니까 조절을 조금은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살짝 뒤로 뺐다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 뒤로 빼면 안 되겠군요. 네, 네.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좋아요. 네. 완벽합니다. 준비할 때 5득점 하이런을 기록하는 이미래 선수입니다. 자, 추격 나오죠. 추격. 그러네요. 아, 진짜 오늘 키워드 딱 맞추셨네요. 네, 이 추격이 하이온 위너스에게는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정말 예민한 두께인데요. 네, 이거 맞으면 모릅니다, 진짜. 진짜 이거 맞으면 모르는 네. 상황이죠. 자, 얇은 두께. 아, 일단 두께 아, 좋았는데 자, 코너만 조심하면 돼요. 자, 잘 가죠? 좋아요. 성공하면서 점수는 8대7, 2점 남아있는 이미래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 확실히 이미래 선수 잘 칩니다. 이게 진짜 이미래 선수니까 가능한 또 추격이죠, 이거는. 옆돌리기 두께를 아주 얇게 맞으면서 정확하게 성공했습니다. 초조한 스롱 페아비 선수고요. 아, 이거를 옆돌리기 가나요? 뒤돌려치기 안 가고. 자, 타임아웃을... 타임아웃. 네, 옆돌려치기로 결정했네요. 그래도 맞을 확률은 뒤돌려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까운 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신감이죠, 뭐. 네, 이제서부터는 심장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는 자신감이죠. 네. 뒤돌려치기보다 가까이 있는 공과 코너 라인을 보낼 수 있는 옆돌리기. 키스 위험합니다. 근데 이건 생각할 게 많단 말이죠. 안 들어갔어요. 키스 네, 얇은 두께로 그쵸.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얇게 살짝 끌어가야 되는 난이도도 있었고 네. 아 그리고 공을 너무 좋게 줬네요. 네. 아, 다 쫓아왔는데 그리고 지금 키스가 안 났더라도 살짝 길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네. 네. 아마 벤치 타임아웃이 있었더라면 뛰쳐나갔겠죠.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목적구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네.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만약이라도 이중구 선수 입장에서는 성피압이 마무리 들어가면 경기 끝납니다. 자, 뒤돌리기 됐어요. 길게 좋습니다. 갑니다. 네, 좋아요. 야, 피압이 선수가 이렇게 되면 2라운드에서 다시 3연승 삼성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그리고 맞대결에서 블루온 엔젤스가 하이원 리조트에게 2승으로 앞서갑니다. 1세트는 사실 분위기 자체가 오찰리 선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이원 리조트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만 자 이후에 계속해서 블루온 리조트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리했어요. 하이원 리조트도 아쉽지만 잘했어요 오늘. 네, 네. 잘했죠. 네. 그리고 뭐 맨 마지막 가서 역전을 완벽하게 시키진 못했지만 이민혜 선수 본인의 기량을 또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러나 오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김민영 선수의 그러네요. 예. 그렇죠. 엄상필 김민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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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트, 4세트 승리의 주역인 김민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잠깐 까먹었었네요. 네. 네. 맨 마지막 세트에 너무 몰입을 했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를 잠깐 잊어먹었었네요. 예. 피아비의 마무리. 피아비 선수는 날개가 꺾인 적이 없죠. 네, 맞아요. 저 1점 상에서 저 공도 어렵거든요. 그럼요. 심리적으로. 저런 공의 집중력, 저런 것이 또 피아비 선수의 네. 가장 큰 무기일 것 같습니다. 스롱 피아비가 마무리 성공. 블루온 엔젤스가 2라운드 들어와서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3승 네. 무패. 네, 역시 강합니다, 블루온. 누군가는 해주거든요, 블루온. 예. 네. 사실 1라운드 때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라운드 3승 5패였었거든요. 9위. 네. 사실 블루온이 네. 아, 요 이거 밀고 가는 거군요. 저게 A인가요? A? A? 그렇군요.